듣는 노래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 5천만 국민들의 진정한 인생곡 노래방 차트에 다 있다.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이야. 우예. 와, 우리 커플 옷을 입고 오신 커플이요? 시밀러 룩이죠? 오늘은 과거로 갑니다. 백투더 2012. 2012년 8월 노래방에서는 어떤 노래들이 인기 있었는지 알아보자. 알아보자. 2012년도에는 우리 서아 씨가 주니엘로 데뷔를 했던 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데뷔할 때 소감이 어땠어요? 느낌이? 아, 사실 그때 저는 일본 활동을 하다가 와서 크게 데뷔한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 네. 오히려 시적화자 데뷔할 때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 네. 저는 지금 안 떨리거든요. 연예인병 걸렸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데뷔곡이 일라일라. 아, 일라일라가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사장님이 저한테 뜻을 생각해내라고 해서 사실 이거 사투리 아니야? 어?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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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진짜 일라 회사와 같이 상의한 결과 그런 첫사랑의 감정을 추억하는 느낌으로 길가에 피어있는 제 꽃에 지어준 이름이 일라일라인 거예요. 오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장님이 많이 가시던 위스키집 이름이 일라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12 8월 노래방 차트를 알아볼 텐데요. 두 분 생각에는 어떤 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엑소 선배님들 같이 데뷔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선배예요. 몇 달 선배예요. 아, 몇 달. 같은 해에 데뷔하긴 했는데 그래서 엑소 선배님들 노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해봅니다. 백투더뮤직 2012 8월 노래방 인기 차트 41위부터 50위까지 알아볼게요. 와우. 아까 차트를 보는데 딱 생각이 난 게 FX 선배님들의 일렉트릭 쇼크. 저랑 활동 시기가 딱 겹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크리스탈 선배님을 처음 뵙고 너무너무 예뻐서 그 뒤로 쭉 팬이에요. 크리스탈 선배님. 네,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개그 콘서트가 진짜 유행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특히 용감한 녀석들 코너. 다들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가수라고 했었죠 그때. 요즘은 개수라고. 연기 오빠도 개수. 와, 이렇게 차트에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러고 나서 신보라님이 진짜 가수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컬처 쇼크. 네, 그렇다면 2012년 8월 노래방 인기 차트 44위 뭐였는지 맞춰보자. 힌트 주세요. 남성 듀오. 남성 듀오? 남성 듀오. 힌트 두 번째 거 있을까요? 힙합 비둘기. 다이나믹 듀오. 아니죠. 아니죠. 저는 딱 생각이 났어요. 성돈이와 대준이. 아 진짜? 형대. 아니. 아~ 김미영 팀장이니까 저희 엄마 이름 김미영이거든요. 아 진짜요? 힙합 비둘기 데프콘과 개그맨 정영돈 씨 만남으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특히 아니 이 부분이 굉장히 표정이 중요한데 눈을 뒤집어줘야 돼. 아니 잘하시는데요. 네, 이 노래의 가사를 정영돈 선배님께서 데프콘 선배님의 집에서 한 15분 만에 완성한 가사라고 합니다. 이 노래도 너무너무 좋지만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그 가사를 전 너무 좋아해요. 홍합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서 왕밤빵 홍합. 지금까지 41위부터 50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우선이들한테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아 근데 나 그거 두고 왔다. 위에다가. 저 선글라스 가져왔거든요.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선글라스가 약간 미러여가지고 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안 되지 않을까. 그럼 미러 아닌 것도 있어요. 아! 미러 아닌 것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 시척화자가 부르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거만하게 해줘야 돼, 자세히.
드지 마. 왜? 드지 마. 안 좋은 거 드지 마. 왜? 아, 드지 마. 드지 마. 드지 마. 요. 요. 안 좋을 때 들으면 더 안 좋은 노래. 어제 헤어진 여자 듣지 마. 너는 울고 있지만 걔는 웃고 있어. 아니 너만 울고 있어. 듣지 마. 아름다운 이별 노래 듣지 마. 네가 그 노래의 주인공 같겠지만. 아니 이 노래가 네 노래야. 듣지 마.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별의 끝을 몰라 넌. 넌 진짜 끝을 몰라.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넌 어려 아직 어려. 넌 온전 나야 돼.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진짜로. 좀 거만하게 해줘야 되죠. 네, 이번에는 31위부터 4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노래밖에 없네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 천지입니다. 확실히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나오고 나서 확실히 여수가 굉장히 흥했었어요. 사람들 여행도 많이 가고 관광도 많이 가고 저도 스케줄도 그 여수로 많이 가고. 진짜요? 네. 지금 여수에서 그때 막 행사가 엄청 많아졌었어요. 홍대 밤바다 쓰자. 너 화곡 밤바다야지. 살짝 바꿔가지고 홍대 밤바다로 가요. 그럼 우리 그렇다면 40위 힌트 한번 주세요. 여름. 여름. 시스타. 쿨. 걸그룹 시스타. 노래는 뭘까요? 12년도니까. 12년. 러빙유. 뭐지? 뭐였지? 뭐가 있었지? 근데 저거. 나 혼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밥을 주고 나 혼자 대표적인 여름 가수답게 지금도 여름 만드는 시스타 선배님들의 노래가 음원뿐 아니라 노래방에서도 순위가 급등을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우선이들 위해서 이 중에 한 곡 해주신다면? 저는 응급실. 토코 씨가 부르는 응급실. 목소리 톤이 되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게 네. 비슷해요. 원곡 가수분과.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21위부터 3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벚꽃 엔딩 당연히 10위권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22위네요. 노래방 고인물 3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아무리 10년 지나도 계속 차트에 머물러 있는 노래들인데 이게 임창정 선배님의 소주 한 잔, 소찬희 선배님 아까 나왔던 티얼스, 그리고 빅마마 선배님 체념. 그럼 우리 30위 한번 추측해 볼게요. 32. 힌트 주세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선배님. 소원을 말해봐. 그땐가? 에픽 유닛? 테티서죠. 트윙클! 정답! 주간의 트윙클 없잖아.
어우 정신차리자. 네, 그룹명 테티서가 유닛 멤버인 태연, 티파니, 서연 선배님들의 이름의 앞자리를 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도코가 예명이신 거죠? 네, 도코가 예명이고요. 본명은 김동관입니다. 니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관이 코가 석자라서 도코입니다. 네. 그럼 동코 하셔야 돼요. 동코 하면 너무 그 신체 부위랑 비슷해가지고 이응을 뺐어요. 어지 리얼인데? 이응 이응.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언니예요. 아, 네. 동코. 저는 하얗고 예쁘게 자라라고 하이애거든. 우와. 우와. 엄마가. 어 근데 하얗신데 되게? 아 이제 비비를 떡출을 하면 아. 이제. 아. 어우 정신차리자. 이 중에 하예 씨가 우리 우선이들을 위해 한 곡 불러주신다면? 저 테티서 선배님들의 트윙클을 할까요? 어우 좋아요. 정말 노래방 같지다. 트윙클 어쩌나 눈에 확 띄잖아. 왜 이래 쌓여 있어도 나는 트윙클 티가 나. 눈에 확 띄잖아. 베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트윙클 티가 나.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되게 민망한 노래다.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나이뻥 나이뻥. 저 한국어 번역하면 나이뻥 나이뻥. 약간 아, 약간 가사가 나이뻥. 가사가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왜 이쁘다고 안 해줘 제발. 아 2012년 8월 노래방 인기 차트 11위부터 20위까지 알아볼게요. 여기도 또 노래방 고인물 3대장이 나오네요. 빅마마 체념이 17위에 있고요. 어, 임재범 씨 너를 위해도 항상 있어요. 2012년도에는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티아라 선배님들의 데이바이데이가 18위. 당시 티아라의 인기도는 정말 굉장했죠. 내는 노래마다 다 히트. 맞아요. 우리 15위 비어있으니까 한번 맞춰볼게요. 네. 힌트 주세요. 밴드. 밴드. 그때 종근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래요. 버스커 버스커 아니에요? 버스커 버스커? 막걸리나? 이거 맞추고 싶다. 꽃송이가 여수밤바다. 그마힘 잠깐만 힌트. 아 이거 뭐지? 그 그대 아 그대를 마주하기는 힘들어? 막 그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아 그대를 마주하기. 그대를 마주치면 힘들다. 그대를 마주치는 것은 힘들어. 그대를 마주하면 힘들어? 그대를 그대를 마주하는 건 힘들어. 아 그대를 마주하는 건 힘들어. 그때 버스커 버스커 선배님들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네요. 어마어마했죠 정말로. 발매와 동시에 1위도 하고 음원 올킬하고. 버스커 버스커 선배님들의 그마힘이 2012년도 6월에 나온 1집 마무리 앨범에 수록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012 8월 노래방 인기 차트 탑 10 알아볼게요. 와, 또 버스커 버스커 선배님들의 노래가 두둥 지금 순위 소개할 때마다 하나씩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6월에 발매됐는데요. 1집 마무리 앨범의 타이틀곡이네요. 우와 6월에 나왔는데 8월 노래방 차트에 9위. 정말 부럽다. 그리고 강남스타일은 진짜 월드스타로 싸이를 만들어준 곡이죠. 네, 한국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강타한 곡이고 말춤이 진짜 장난이었어요. 맞아요. 2012년 7월에 나온 곡인데 이제 8월 노래방 차트 1위. 맞아. 우와. 한 2년 전에 나온 느낌인데 제가 많이 늙었다는 얘기네요. 5위 맞춰볼게요. 힌트 주세요.
여성 싱어송라이터. 오늘 싱나가 많이 나오네요. 싱어송라이터. 준희 씨도 싱어송라이터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약간 의심하고 있을게요. 두 번째 힌트. 신사의 품격. 준희 씨도 신사의 품격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오케이. 의심하고 있을게요. 시청하세요. 당신 맞네. 당신 맞았어. 아. 우와. 저 진짜 준일 짱팬인데 소개 한 번만 시켜주세요. 아니 제가 준일 선배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학 씨 혹시 아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제가 저도 팬입니다. 조금 네. 닮은 면도 조금 있으신 거. 아니요. 엄청 예쁘신 분이에요. 진짜 이 대망의 띵곡이 일라일라가 탑텐 안에 있어. 드라마 OST로 만들어진 곡인가? 아니요. 처음에는 OST가 아니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제 노래를 듣고 테마곡을 쓰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삽입이 된 노래예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있었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꼭 OST 아니어도. 네네. 네. 그럼 이 노래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뜰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죠. 그냥 데뷔곡이었으니까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냈었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와, 데뷔곡이. 그럼 우리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서아가 부르는 주니엘의 일라일라. 예. 와. 따스하게 부는 향기로운 바람에도 보라색 중년아 사랑했던 그대 얼굴이 떠오르죠. My baby. 치고 싶어서 미치는 뻔했네요. 애드립 해주세요. 그게 너라서 봐봐 좀 나나나나나 제가 오늘 좋아하는 노래 투성이라 그러니까요. 시스타 선배 나온 게 그냥 끝이에요. 그쵸? 이분에게는 그러면은 우리 도코 씨가 좋아하는 시스타 러빙유 갈까요? 너무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네, 하이가 부르는 시스타 선배님의 Loving You. 팬분 앞에서 부르니까 긴장되네. 좋습니다. 오늘 단잠을 잘 것 같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Back to the Music 2012 8월 노래방 인기 차트 알아봤어요. 노래방 인기 차트 알아봤는데 어땠어요? 확실히 좀 옛날 추억에 젖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공기와 그 무대들과 저도 그 대기실의 풍경이 그쵸. 막 생각이 나요. 향수병 돋잖아. 서아 누나가 또
차트에 옛날에 있었던 그게 있어서 또 감회가 또 많이 새롭고 또 대선배로서 또 대우를 확실하게 존경스러워? 네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여워. 존경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노래방 차트는 2012년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저희 송하의 누님께서도 계속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항상 하고 가는 게 있거든요. 우리 우선이랑 우회로 이행시 해야 돼요. 필수. 뭐 말을 잘하는 도쿠시가 내가 두 개 다 하라고? 몰빵으로? 몰빵으로 우예 우! 우리 이렇게 아쉽게 헤어지지만 다시 만나도 예 예전처럼 웃으면서 봐요. 어머머머 네 거 있었다. 잘했어. 너무 괜찮았어.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코로나19가 곧 끝날 것 같으면서도 정말 안 끝나죠. 완전하게 확산을 중지시키려면 저희 모두의 노력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선이랑과 함께 즐거운 노래 듣고 부르시면서 우리 힘내고 좀만 버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 우리 노래방에서 함께해요. 함께해요.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쇼 우선 예약 우예 얼른 가서 우선 예약하세요. 얼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